이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2017년 12월 31일 자료이다.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자본금의 공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이제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밑에. 자산부터 구해볼게요. 현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비품, 건물, 받으러. 자, 이만큼이 자산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그 자산은 19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범. 자, 부채 계산하시면 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제 자본이 되므로 그 자본이 이제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요. 자, 빼기 해보시면 1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선급금 당좌 자산입니다. 미수 수익 당좌 자산이고요. 선수 수익, 얘는 유동 부채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당좌 자산입니다.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7년 12월 31일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취득은 2016년 1월 1일자로 했고요. 취득원가는 800만 원, 취득세는 50만 원, 상각률 10%, 정률법. 예, 정률법의 공식을 먼저 외워야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정률법, 연 감가상각비는요, 1년간 사용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미상각된 잔액 곱하기 정률, 예, 상각률이 됩니다. 미상각 잔액이라 하면 해당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걸 말합니다. 취득된 원가에서 감가상각된 누계액을 뺀 거, 이게 상각이 안된 금액이죠. 예. 자, 그럼 취득원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 800에 취득세 50이니까 취득원가는 이렇게 합쳐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그랬죠? 850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 주의하시고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정률, 이 상각률은 항상 똑같죠. 정률이 일정한 그 퍼센트인데 그게 똑같다고 그래서 일정한 퍼센트 똑같다고 그래서 그 일정한 퍼센트로 계속 감가상각한다고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2016년 12월 31일자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850만 원, 미상각 잔액이 850만 원이겠죠? 이 상각된 금액은 없어요. 예. 그래서 850만 원, 취득원가 빼기 0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0%, 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2017년 12월 31일을 보겠습니다. 미상각 잔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85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1년간 씀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85만 원 됐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를 빼면 얘가 바로 상각이 안된 금액이 되겠죠. 미상각잔액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765만 원이 됩니다. 765만 원의 10%, 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운임이 당점 부담일 경우 매입 가격에 포함한다. 맞아요.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2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틀리네요. 예.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뭘로 처리한다?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한다. 상품이 아닌 걸 매입하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얘가 이제 미지급금이죠. 예. 이게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 3번. 상품 매출 시 운임은 당점 부담일 경우 운반비로 처리한다. 맞아요. 상품을 팔때 발생되는 운임은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므로 판관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 계정 과목이 운반비입니다. 4번.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으로 재고 자산에 속한다. 맞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기입의 4월 25일 거래 추정으로 오른 것은? 4월 25일 여기 있네요. 예. 보통의 금, 이거 자산 계정이죠. 예.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T계정 보통의 금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됐는데, 차변이면 입금된 거죠. 대변이면 나간 거고, 차변 쪽을 읽어야 되니까 지금. 그거 외상매출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4월 25일자 분괴를 한번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4월 25일자 분괴 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5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예금 이 부분만 T자형으로 옮겨서 쓰면 보통의 금 쓰게 되고, 차변했으니까 그 금액을 차변에 쓰고, 이 거래를 이해하기 쉽도록 맞은편에 있는 그 계정 과목을 옮겨 쓴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외상매출금 5만 원 받은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보험료 계정에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11월 1일 3개월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보험료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11월 1일자 회계 처리 어떻게 되죠? 11월 1일자 회계 처리 보험료 6만 원, 현금 6만 원 이렇게 되겠죠? 12월 31일 기말 결산의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하다. 아, 이 6만 원 3개월분입니다. 예. 내년 1월분까지 한꺼번에 지급된 거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해 단기에 발생된 것만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내년 1월 거는 비용에서 빼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지금 내년 1월 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분을 빼야 되고요. 빼서 보험료, 그 다음에 선급비용 이렇게 되는 거고, 예, 한 달치는 6만원 곱하기 3개월치라고 했으니까 6만원이 3분의 1이라면 2만원이 됩니다. 전체 3개월분의 1개월 2만원.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계정에도 옮겨 적는다면 보험료만 옮겨 적는 거죠. 이것만. 예. 첫 번째 11월 1일자로 보험료 6만 원, 이게 6만 원이 되는 거고,
차변이니까 차변을 써야 되죠.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계정을 써서 이하기 10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수정분기를 해야 되므로 보험료 대변에 2만 원. 자,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계정을 써야지 이 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 계정을 옮겨줘야 돼요. 선급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은 물어봤으니까 2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원가 계산 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연구 생각나시죠? 예. 후입선출법. 빠진 거 써볼게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를 부르는 말인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을 가중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균법 나왔으니까 이걸 가중평균법은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액법은 감가상각 방법이잖아요. 감가상각 방법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총 매출액, 기초, 기말, 매출 총익, 매입의 누리, 매출의 누리. 아, 이게 뭔가 생각나야 되죠? 예, 손익계산서가 생각나야 되겠네요, 이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매출 총익이 된다.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기초만 쓸게요.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외워서 푸는 게 되겠습니다. 총 매출액 70만 원돼 있고요. 이것도 있네요. 매출액 누이 6만 원돼 있어요. 자, 이럴 경우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7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64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총 매입액을 구하라고 그랬고, 총 매입액은 매출 원가 부분에 있습니다. 자, 기초는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은 전체 총 매입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죠. 예. 애누리 받은 게 지금 있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뺀 금액으로 단기 매입액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환출, 반품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빼서 계산해요. 그걸 순매입액이라고 그럽니다. 순매출액, 순매입액으로 계산하는 거죠. 혹시 애누리, 뭐 반품, 그 다음에 할인 등이 있으면. 그리고 이거 빼기 기말 재고액 15만 원. 그래서 이거 더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뺐더니 얼마 나왔다? 예, 25만 원 나왔다. 매출 총액이 25만 원이고 총 매출액, 순 매출액 63만 원이니까 매출 원가는 64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아, 39만 원이 되겠네요. 매출 원가를 알아야지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익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거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39만 원은 12만 원 플러스 총 매입액 마이너스
마이너스 4만원. 자, 이게 매입액 부분이죠. 네. 이렇게 계산하죠. 예. 매입시에 발생된 애누리는 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기말 15만원. 자, 그러면 총 매입액 하나를 놔두고 다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돼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도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총 매입액은 46만 원이 나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거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알고 있으면 빨리 풀수 있어요. 예. 그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2017년에 상품 매출 총액은 얼마인가? 2016년 기말 상품 재고액. 2016년 기말 상품 재고액은 2017년 입장에서 말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럼 2017년 예, 기말 상품 재고액만큼, 그다음 2017년 판매 가능액. 이 판매 가능액에다 별표. 판매 가능액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게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예, 단기에 사온 것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외워야지, 이거 알아야지 이 문제 풀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출이 이렇게 되네요. 자, 매출 총액 구해볼게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돼요. 매출원가를 빼야 되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매출 총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위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게한번더 나온 거예요. 예, 기초에다가 플러스 단기 매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 여기서 단기 매입액 자료가 없어요. 단기 매입액 자료가 있어야지 매출 총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출액 850에서 매출원가를 빼야지 매출 총액이 되니까. 매출 총익을 구하려면 기초 단기 매입 기말을 알아야지 이 매출 원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알아야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죠. 단기 매입액이 없으니까 풀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단어가 있잖아요. 판매 가능 상품액. 이게 기초가하고 단기 매입액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얘가 지금 550만 원이다라고 제시된 겁니다. 그 따라서 그 단어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이니까 550에서 50을 빼면 매출원가는 500이죠. 500만짜리 갖다가 850 받았으니까 매출총액은 얼마예요? 350. 850 빼기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가번은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나번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다번은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라번은 비용의 발생, 자본의 증가. 분계를 해야지 풀수 있네요. 4번,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분계를 시작합니다. 외상 매입금, 현금, 이렇게 되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틀렸네요. 4번은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인데. 일치하는 거 그랬으니까 맞는 거 찾아야 돼요. 4번.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 금액 5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기가 발행하면 지급어음,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되죠?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나번을 보니까 예, 부채 감소,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럼 2번이 정답인데요. 예, 맞음. 4번, 개인 기업의 기업주 부담,
재산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기가 내야 될 돈을 회사 돈으로 냈기 때문에 개인기업에서 인출금이죠, 이거. 인출금, 현금. 인출금은 자본이고 차변이가 자본의 감소죠.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인데 부채 증가니까 틀렸어요. 라번 현금 30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하다.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증가죠. 라번 틀렸습니다. 맞는 건 2번이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의 묶음이 옳지 않는 것은? 1번, 외상매출금 계정.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한다. 맞죠? 미지급금 계정.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감소할 때 차변에 기록한다. 맞죠? 예.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되니까. 예. 3번, 자본금 계정.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한다. 자본금 계정, 부채 계정하고 똑같은 거죠. 증가할 때 대변에 기록하잖아, 대변에. 임차료 계정, 비용이죠? 발생할 때 차변에 기록한다. 맞음. 13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네, 정답 4번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14번, 15번 보겠습니다. 14번, 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지급 시 분기할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 자, 임대차 계약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증금에 이렇게 계약금 이렇게 했네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기 1번 임차 권리금이다. 보기 2번 임대 보증금이다. 보기 3번 건설 중인 자산이다. 보기 4번 임차 보증금이다. 정답 4번이죠. 예, 4번.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 보증금입니다. 그 임차 권리금 얘는요 무형자산입니다. 예, 무형자산. 임대보증금 얘는 부채죠, 비동부채. 건설 중인 자산 얘는 유형자산이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임차권리금만 좀 설명하면 그 1번 거그 혹시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을 빌렸을 때 내는 그 건물의 권리금을 말합니다. 그 건물 빌려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죠. 자기가 그 가게 꾸미고 뭐그 다음에 그 가게가 이제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과 수익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리금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 권리금을 임차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15번 보겠습니다. 9월 20일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예, 가수금이네요. 이게 이제 부채 계정이죠. 예. 부채. 9월 20일. 자, 그 T장 계정을 숙지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 회차 거 상당히 T장 계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자, 이거 해석하는 방법, 부채니까 가수금. 차변했었네요. 예, 차변이면 가수금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예. 20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는데 선수금이었다. 즉 계약금 받은 거였다 이거네요. 따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이거 분괴하면 가수금 빼고 선수금으로 바꾸는, 예, 그런 분괴가 이루어지겠죠. 예. 앞에서 이거 설명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